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진경입니다. 2023년 더욱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운동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운동은 장수의 비결인 하체 강화 운동인데요. 저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위치한 하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할수록 심폐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서 있는 자세에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자를 통해 하체 강화 운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의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운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지 않는 동작들로 많이 구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다리 스트레칭을 진행하실 건데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시원하게 풀어줄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앉으셔서 오른 다리를 길게 뻗고 허리가 너무 휘지 않게 척추를 더 곧게 세우신 다음에 양손을 반대의 다리에다가 위치해 두고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는 더 곧게 뻗으셔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조금 더 시원하게 자극 오는 걸 느끼시며 10초 정도 위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끝도 조금 더 높이 들어서 종아리가 좀 더 시원할 수 있게 위치해 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오른 다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대쪽 왼 다리를 길게 뻗고 다시 양손은 반대 다리에다가 위치해주고 조금 더 상체를 펴시고 천천히 시선을 발끝을 바라보며 상체를 숙여 내려갑니다. 자, 똑같이 10초 카운트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발끝을 조금 더 들어서 종아리 뒤쪽도 좀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줄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그대로 제자리로 위치해 줍니다. 두 번째 고관절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먼저 오른 다리를 직각으로 접어서 발목을 반대 무릎 위쪽에 올려두고 오른 무릎을 조금 더 밑으로 향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 똑같이 상체를 곧게 펴셔서 양손으로 다리를 누르고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이때 똑같이 10초 카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숙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조금 더 상체를 펴고 골반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른 다리를 그대로 내려두고 왼 다리 동일하게 무릎 선상에 맞추셔서 왼쪽 무릎을 내려두고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슴을 더 활짝 열고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내려가며 왼쪽 고관절의 시원한 느낌을 받아보며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반을 조금 더 밀어주며 시원함을 더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 함께 내려둡니다. 네, 이번 동작은 스쿼트 동작인데요. 엉덩이와 허벅지 강화 운동으로 의자를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활용해서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 끝쪽에 걸쳐서 앉아주시고 그 다음 양발을 골반 넓이로 넓게 위치하셔서 뒤꿈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고 양손을 골반 쪽으로 위치해 줍니다. 그 다음 상체를 인사하듯이 살짝 사선으로 숙이고 힘을 다 하체 쪽으로 받아주며 그대로 엉덩이 뒤꿈치 힘 향해서 올라와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엉덩이 뒤쪽으로 앉아주며 의자 끝쪽에다가 걸쳐서 위치해 주시고 호흡은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위로 올라와 줍니다. 이어서 셋, 다시 천천히 앉아주고 내쉬는 숨 위로 업. 이어서 넷, 무겁게 뒤꿈치 힘 디뎌서 올라오고
이어서 다섯. 이때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넓게 열어주며 엉덩이 힘 받아서 올라올게요. 이어서 여섯. 내쉬는 숨 위로 업. 이어서 일곱. 이때 등도 굽지 않게 계속해서 펼쳐주시면서 위로 무겁게 올라옵니다. 이어서 여덟. 내쉬는 숨 뒤꿈치 힘 디디며 업. 이어서 아홉. 위로 업. 마지막 한 번 더 조금 더 엉덩이 쪽에 집중해서 앉아주면 내쉬는 숨 다시 한 번 더 무겁게 올라옵니다. 네, 다음 동작으로는 허벅지 뒷근육 강화 운동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를 옆에 두고 양발을 의자 위치에 맞추셔서 골반 넓이로 바르게 쓰시고 양손을 어깨 위치에 맞게 위치해 둡니다. 그 다음 오른발과 왼발을 뒤쪽으로 두고 허리를 곧게 펴셔서 가슴을 앞쪽 방을 향해 위치해 둘게요. 그 다음 양쪽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나란하게 위치해 둔 상태에서 왼다리를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봅니다. 그 다음 오른다리는 접혀 있는 상태, 들어 있는 왼쪽 허벅지 뒤쪽에 힘을 받으며 무릎을 살짝 접어 줄게요. 그 다음 천천히 아래쪽으로 다리를 내리고 내쉬는 숨에 위쪽으로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천천히 아래로 다운, 내쉬면서 다리를 조금 더 위로 무겁게 올려줄게요. 이어서 셋, 위로 업, 후, 넷, 부드럽게 업, 후. 이때 다리를 내리고 올릴 때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좀 더 받아주시면 좋아요. 이어서 다섯, 후, 내리고 여섯, 업. 내리고 일곱 업. 내리고 여덟 업.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 아홉 업. 마지막 한 번 더 위로 업. 그대로 다리를 내리고 이번에 반대쪽 이어서 왼발을 앞쪽에 두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둘게요. 동일하게 왼무릎은 접은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에 무게를 무겁게 실어주고 그 다음 오른다리도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골반이 너무 휘어지지 않게 바르게 맞추고 천천히 아래로 다리를 내리고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천천히 이어서 둘, 업, 후, 셋, 업, 후, 넷, 업, 후, 다섯, 업, 후. 이때도 뒤에 오른쪽 허벅지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아주시면서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무겁게 올려주세요. 후, 일곱, 업, 후, 여덟, 업, 후, 아홉, 업, 후, 마지막 한 번 더 이어서 다운, 앤, 후. 천천히 아래로 내리고 양발 맞춰서 상체 일으켜 주세요. 네, 다음 동작으로는 종아리와 발목 강화 운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자 옆에 양발을 바르게 위치해 주시고 양 발목과 의자와 어깨 라인이 일직선으로 맞추고 양손을 의자 위끝 쪽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접고 그대로 발 앞꿈치 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위쪽으로 올려볼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싣고 발목이 밖으로 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같이 함께 이어가 볼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발 엄지발 쪽으로 위로 들어주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는 힘까지 같이 받아요. 둘, 내쉬는 숨에 위로 무겁게 올리고 천천히 아래로. 이어서 셋, 업, 후. 천천히 아래로. 넷, 업,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다섯 업. 다음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띄고 천천히 양손을 앞쪽에 두고 위쪽으로 올리셨다가 천천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아래로 이어서 일곱 업. 다음 여덟 업. 다음 아홉 후.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위로 업. 다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무리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자에 발을 양끝 맞추시고 양손을 넓게 뻗으셔서 어깨와 발끝 위치에 맞추셔서 양발을 뒤로 좀 더 멀리 보내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양발 폭도 어깨 넓이보다 1.5배 정도 넓게 벌리시고 허리를 길게 뻗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허벅지와 종아리 뒤쪽에 자극을 오시는 걸 느껴주며 등이 만약에 굽어있다면 아랫등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깊게 펴셔서 허벅지에 스트레칭 되는 감을 느껴주세요. 이어서 상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숙이고 양발을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들었다 내리면서 10초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조금 더 상체 힘을 풀어주시면 하체가 더욱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안전하게 무릎을 접고 천천히 양손을 발끝에 맞춰서 부드럽게 몸을 말아서 올라옵니다. 네, 맨몸 운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활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